오늘은 지구와 달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우리 어디 살아? 지구. 그렇죠. 지구에 살죠. 우리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구를 흔히 뭐라 그래? 푸른 별이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거의 대부분 보이는 부분은 바다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 대륙, 육지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뭐다? 지구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서로 어우러져 있고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는 게 바로 지구죠. 이 지구에 생명체 살 수 있는 건 액태양계 물이 있고 태양으로부터 아주 적당한 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라고 하는 건 언제 알게 됐어요? 태어나고 나서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 어린 시절부터 학습을 해왔잖아. 들어왔죠. 근데 원래도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었을까? 저 고대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옛날 옛적 사람들은? 네, 맞아. 고대 사람들도 과연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했을까? 지구는 둥글다? 절대 그렇게 생각했었을 리가 없지. 당시 사람들이야 지구라는 걸 생각지도 못해. 자, 우리 그 원래 역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항상 뭐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갔냐면 우리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맞물려서 돌아갔죠. 종교. 종교에 대한 신, 영혼이란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건 뭐다? 이 세상.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다? 신의 창조물이다. 뭐 이런 인식이 항상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화라던가 설화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옛날 고대의 사회지. 그러다 보니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도 여기 이제 맞물려 돌아간 거지. 옛날 사람이 생각했던 지구는 과연 어떠한 형태였느냐 그러면 둥글다라는 생각은 하덜덜 못했죠. 옛날 사람이 생각했던 이 세계에 대한 관점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이런 형태. 그러니까 거대한 하늘에 이런 반구로 된 이런 뚜껑 뚜껑이 있고 이 뚜껑에 뭐가 매달려 있다. 여러 천체들이 매달려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도 달려있고 해도 달려있고 그다음 여기에 뭐도 달려있고 달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별도 이렇게 달려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우리 또 깨졌네. 분필 맨날 깨먹어요. 큰일 났어. 작살이 났네 아주. 그 다음에 여기 이 땅에 누가 산다.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지. 또는 어떤 생각이 고대 인도 가서 보면 되게 재미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고대 인도를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거대한 뱀장어는 아니고 뱀이 한 마리가 있죠. 뱀이야 뱀. 이 뱀 위에 이제 누가 사느냐? 소뚜껑 거북이 한 마리가 살아요. 거북이. 거북이 이렇게 있고 이 거북이 위로 뭐 같아? 딱 봐도 이게 뭐 같아요? 코 같죠? 코. 코끼리. 코끼리. 그리고 이 코끼리가 뭘? 이 땅을 받치고 있습니다. 땅이 받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 다음에 저기 고대 이집트로 가보면 고대 이집트로 가면 또 어떤 게 있어?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 라가 이 세상을 굽어 살피면서 이렇게 뾰뾰뾰뾰뾰 이렇게 가지. 태양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 은총을 내리리라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생각.
생각이 있었죠. 이런 것도 있어. 또 고대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은 이제 뭐가 있냐면 반고설화라는 게 있는데 거인 반고라고 하는 거인이 죽었어. 살다 뒤졌어요. 가셨습니다. 근데 반고가 그냥 떠나가자고 반고의 두쪽 눈 한쪽 눈은 태양이 되고 한쪽 눈은 달이 되었다. 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지.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 반고의 살덩어리들 살덩어리들은 거대한 산맥을 이뤘으며 그리고 반고의 피는 뭘 이루었다? 바다와 시내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반고 설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블 있죠. 마블 마블에 보면 세방시드네 누구나 막 토르 나오잖아. 토르 토르 토르가 어디? 어디 설화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디 헤임달 로키 토르 뭐 펜닐 어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안타깝네요. 북유럽 신화 유그드라실이라고 하는 세계수 그리고 아홉 개의 세상 뭐 미스가르드 아스가르드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신들의 대전들 라그나로크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들 속에서 이 우주가 아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관측의 결과로 보니까 지구는 어떤 모양이다? 둥글다라는 게 밝혀진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았어. 세계는 누구의 창조물이니까. 신의 섭리에 의한 창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오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누가?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절대 지금 둥글면 안 됐던 거지. 또 하나 있었던 게 천동설과 지동설. 지구는 자전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더라. 지금 자전을 하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 것이다 라는 천동설. 이게 깨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꼬르륵 소리가 나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지구의 모양, 우리가 믿고 있는 지구의 모양은 언제부터 둥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지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에 온 거지. 증거들,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첫 번째 증거. 우리 딱 한 방에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를 찾아버렸습니다. 뭘로? 인공위성의 사진을 통해서. 인공위성 사진 보니까 어쨌다 지구가 둥글었다라는 거지. 게임 끝났잖아. 인공위성 찍었는데 사진 둥글. 근데 사람들이 저건 조작된 거야. 지금 유튜브에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한 학자들이 겁나 많아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구는 원래 평면이야. 근데 나사가 뻥쳤어.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거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사가 뻥친 게 아니야. 언제 그 사진 일일이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있냐면 달에 비친 누구의 그림이다? 지구 그림이다. 달에 비친 지구 그림자 보니까 무슨 모양이더라? 둥근 모양이더라 라는 거지. 엊그제 월식이 있었잖아요. 개기월식이 일어났었죠. 지구가 달을 살포시 지구의 그림자 달을 살포시 가렸습니다. 그러한 월식을 통해서 둥글구나. 그리고 주변 돌기엔 태양과 달도 다 둥그니까 지구도 당연히 둥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측에 의한 사실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북극성의 고도. 북극성의 고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극성 고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예를 들어 북극성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자전축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 북극성 이렇게 있겠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저위도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게 적도 지형이야. 여기서 서서 보면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 내 눈앞에 이렇게 있지. 그치? 내가 중위도에 있으면 내 위쪽에 있죠. 그치? 내가 고위도에 이렇게 있으면 내 머리 꼭대기에 북극성이 있네요. 따라서 북극성의 고도가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북극성의 고도가. 위도가 고위도일수록 고위도일수록 북극성의 고도는 어떻다? 높다 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네 번째, 뭘로 또 우리가 알았느냐?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별자리가 달라진다. 이를 통해 아, 지구는 뭐 하는구나, 둥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항해 기술의 발달로 어떻게 됐느냐? 세계 일주를 했어. 세계 일주.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예술, 과학, 수학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인 발전들이 형성되고, 유럽에서 그리고 이제 나침반과 천문, 항해 기술의 발달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젤란 이런 사람들의 함대가 떠나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아버렸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와버린 거지. 이를 통해 지구는 둥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섯 번째, 어떤 증거가 있었냐면은 수평선과 지평선. 지구가 만약에 그냥 이런 평면이라면 어떻게 나타나고, 지구 이렇게 둥글다면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일 거냐. 자, 먼저 저 멀리 바다에서, 저 멀리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때 수평선, 그러니까 지구가 일자 형태라면 배가 어떻게 보여? 처음에 조그만하게 보이다가 배의 전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이렇게 커져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구가 둥글다면 처음에 뭐만 보이고, 돗대만 보이고, 그 다음에 밑둥까지 보이고, 그 다음 어떻게 보여?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겠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였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평면에 있었으면 산에 올라갔을 때 위치에 따라 보이는 부분이 다 같지. 멀리 보는 게 다 똑같이 볼 수 있잖아. 근데 둥그니까 어때? 산의 높이에 따라 내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밖에 못 봐. 여기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어. 끝까지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지구는 어떻다? 지구는 어떻다? 둥글다라는 거지. 둥글다라는 걸 밝혀낸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럼 지구는 둥그니까 그 다음 궁금해지는 건 뭐야? 아, 모양을 알았네? 그럼 그 다음 궁금한 건? 얘는 대체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그 다음 궁금해지는 건 그럼 뭐겠어? 지구의 크기는 얼마쯤 될까라는 거지. 지구의 크기는 얼마쯤 될까라는 거. 지금에서야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은 아니고 적도 지역이 조금 더 길어요. 저기 북쪽 기준으로 했을 때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을 해본다면 여기 적도 지역의 반지름이 얼마쯤 되냐면 여기가 6,378 다니는 킬로미터죠. 요 정도가 돼요. 여기 북부 쪽으로 여기는 적도 기준이고 고위도 쪽으로 잡으면 이쪽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6,357km 약 얼마쯤 차이나? 약 21km쯤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가 조금 더 반지름이 길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지구의 일반적인 크기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땅 파고 들어가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던 것도 아니고 뭔가 관측 자료들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술들도 많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냐면 저기 그리스 이쪽에 살던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냐 학자 중에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기원 전에 살던 사람인데 2000년 넘게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되게 오래전이죠. 고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사람이 했던 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태양을 쳐다보다 보니까 지구는 왜 둥글 텐데 이 크기를 어떻게 재야 될까 고민한 찰나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걸 이용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태양빛이 입사가 될 때 그림자의 길이가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종을 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을 불렀어. 종아 이리 와봐라.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으니까 노예를 부렸던데 어쨌든지 뭐 이름은 조수였겠지만 조수를 불러다가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조수의 발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었습니다. 끈을 딱 묶고 어떻게 했냐면 너는 이제 걸을 때 어떻게 걸어? 촥! 촥! 이렇게 걸어라. 그리고 걸음수를 세워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CNN 울로부터 어디까지 보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여기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냈더라라는 겁니다. 시에네울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제 보내게 되었고 종은 이제 아 나의 주인님 얘기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단 말이야.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지구의 일부분 4분의 1만 한번 해본 거고 당시 이제 시엔의 우물이 어디였냐면 요 아래 지역에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시에네고요. 시에네. 요 위에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가 시에네.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에라토스테네스 아저씨는 뭘 하셨느냐? 일단 이 기둥을 이렇게 딱 박으셨어. 기둥을 이렇게 딱 박았는데 이 기둥을 왜 박았을까? 기둥 왜 박았을까? 기둥 박은 이유가 뭘까요? 기둥 왜 박았을까? 왜 박았겠어? 이유가 있으면 박았겠지. 이거 박아다가 이제 뭐해? 그림자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야. 근데 태양빛은 언제나 평행으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 비치면 이제 뭐가 생겨요? 그림자에게 생기겠지. 이 그림자의 각도 측정을 하려고 이제
누가 박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그림자의 길을 증명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실험을 할 때 가정을 한 게 있었죠. 자, 첫 번째 가정은 뭐였냐면, 지구는 뭐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일 것이다. 완전한 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완벽하게 구형이어야 이 실험이 성공을 하는 건 비례식 세울 거거든. 이렇게 테스. 자, 두 번째. 태양의 입사각은 전부 다 뭐 할 것이다? 평행하게 들어올 것이다. 태양빛은 모든 방향에 의해 평행하게 들어올 건데, 지구가 둥그니까 각도 차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했죠. 자, 그래서 직접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할 때 이제 뭐가 나타나? 이제 각도의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고,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했더니 우리 종님께서 열심히 빨빨거리고 가셨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왕복을 했겠죠? 거리를 측정했더니 거리가 얼마였냐면, 여기까지 거리가 925km가 나왔어요. 참 멀리 걸으셨죠? 925km를 걸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이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땅 파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 요렇게 이제 있으면, 자, 태양빛은 언제나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여기랑 태양빛은 평행하겠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올 거야. 그럴 때 이 각 사이에는 이제 뭐가? 여기는 이제 서로 평행하지,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이제 평행하잖아요. 그럴 때 요 그림 사이, 요 각이지, 각. 이 각은 뭐랑 같아? 얘랑 같겠지. 뭘로? 엇각으로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가니까. 응? 그쵸? 그니까 이 엇각을 쟀어. 이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엇각 세타 프라임이 얼마였냐면, 얼마쯤 나왔어? 7.2도가 나왔습니다. 7.2도. 그래서 비례식을 세웠어요. 어떻게 비례식을 세웠느냐? 자, 925km, 이거는 뭐예요? 호의 길이죠. 925km 대 여기 각 세타 7.2도는 이거를 얼마로 돌릴 때? 2πr 지구 전체의 지름으로 돌렸을 때 뭐랑 같다? 360도 돌렸을 때의 지름과 같다 라는 비례식을 세운 거죠.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요 R값이잖아.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R이라고 하는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냐?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겠어? 925km 곱하기 360도를 어떻게 해줘요? 나눠줘야지. 뭘로 나눠줍니까? 뭘로 나눠야 돼? 7.2도 곱하기 2파이로 이렇게 나눠야 되죠. 이렇게 해서 값을 구했어요. 띵띵띵띵 해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약 7,365km가 나왔어요. 약 7,365km가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재치. 이 사람도 대단하지만 종은 얼마를 걸었어? 거의 1000km 가까이 걸었어요. 이 정도 거리면 어느 정도야? 서울에서 광주를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길이에요. 이 정도예요. 왔다가 광주 와요. 다시 서울 갔다가 광주 가는 길이에요. 그 정도로 먼 거리. 7365km 지구의 반지름 정도 됐구나 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좀 차이가 나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 그건 뭐 때문이냐? 첫 번째 차이가 나는 이유, 일단 지구는 완전한 구야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한 구가 아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문제였냐면 이 두 지역의 경도 차이가 있어. 경도 차이. 같은 직선 라인에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이 종이 건다 그래. 일자로만 걷는 게 아니잖아. 가다 강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헤엄쳐서 또 세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오차들이 모두 반영이 돼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요거한 시도를 굉장히 크게 그것도 2000년도 넘은 그 이전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위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위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 위도차를 이용한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의 크기 측정을 한번 해본다면 책에는 이제 어디가 나와있어? 광주와 서울이 나와있어요. 광주와 서울이 나와있습니다. 자, 서울과 광주 두 지역이 나왔는데 일단 뭐가 같아야 돼? 경도는 같아야겠지. 경도 자 그럼 경도는 얼마냐? 이 경도는 127도 동경 127이 아니라 123, 127 광주도 127도 동경 127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 위도는 얼마였냐면 서울이 얼마예요? 37.5도 북이 37.5도 광주는 북이 35도 정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두 지역은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리는 얼마 차이나요? 2.5 차이가 나요? 거리가? 280k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을 한번 세워서 정리를 해본다면 식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어? 자, 위도 얼마 차이 납니까? 2.5도 차이 나죠? 자, 2.5도 차이 날 때 그게 얼마다? 280km다. 그럼 이거는 360도로 한다면 이때 2파이 r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r 값은 어떻게 구해? r은 2파이 분의 얼마입니까? 2파이 나눠줘야지. 곱하기 2.5도 분의 뭐예요? 280km 곱하기 360도가 되는 거지. 됐죠? 네. 그치?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본다면 5파이 분의 280 곱하기 360이니까 5로 나눠준다면 어떻게 돼? 5로 나눠주면 6420 어? 6420 네, 그래서 네 하기 싫었구나. 네 하기 싫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약 얼마쯤 나온다? 6420km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 해보려고 했더니 꼭 이런 식으로 또 초를 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약 6420km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뭐야? 약간 차이가 있긴 있죠. 왜냐면 또 광주 서울이 정확히 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재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아무래도 막 산맥 있으면 더 높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수면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높이 있죠 지대가. 그래서 좀 더 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의 모양과 지구의 크기를 알아보았는데 근데 지구만 알면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아니요 제가 섭섭해서 내가 섭섭합니다. 내가 섭섭해서 이제 뭘 한번 구해보자. 달의 크기.
크기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다리 크기. 자, 지우고 한번 구해봅시다. 어차피 집에 가서 볼 거죠. 자, 다리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왜? 뭐가 문제야? 무슨 문제라도 없죠? 아니요, 있어요. 아, 문제 없죠? 아니, 있어요. 아니요, 없어야 됩니다. 아니, 있어요. 없어야 돼. 지금까지 영상 보셨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네, 그래요. 저도 동감합니다. 가야 돼. 어? 가야 돼. 가야 된다고? 잘 가. 진짜요? 아니요. 금방 끝내줄게요. 자, 다음에 이제 뭐 다리 크기. 다리 크기를 측정을 해볼 텐데 지구랑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하려고 봤더니 다른 문제가 뭐예요? 지구야 어떻게 하면 돼? 거리 재서해질 수가 있지.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근데 다른 직접 가서 거리를 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이용해? 다른 비례식을 써줘야 됩니다. 자, 다리 크기를 재려면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내가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그런 느낌. 종이 조각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 구멍을 송 뚫어줍니다. 구멍을 뚫어. 그리고 나서 뭐를? 달을 인장 봐보는 거죠. 저 멀리 밤하늘에 달이 보이네요. 그 위 달의 사이즈를 어디? 이 구멍 사이즈에 맞추는 거예요. 구멍 사이즈에 맞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눈으로 달의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내 위치로부터 어디까지 종이까지의 거리를 일단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죠. 네. 자, 여기를 small l이라고 한번 나와볼게요. 네. 그리고 내 몸뚱아리로부터 어디까지 달의 거리를 large l이라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네. 그럴 때 자, 여기에 지름이 있겠지? 네. 여기 지름을 small d 그리고 달의 지름을 뭘로? large d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린 어떤 비례식을 하나 뽑아내줄 수 있느냐? small l 대 large l은 뭐랑 같겠어? small d 대 large d랑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small l은 뭐 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는 값이죠. 네. small d도 뭐 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large d잖아. 네.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자, large d라고 하는 것을 구해줘야 되는데 large d는 어떻게 구해? small l분의 small d 곱하기 large l이 되는 거잖아. 네. 이거죠. 이걸 구해줘야 되는 중요한 거. large l은 뭐야?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도 잘 모르는데 학원까지 거리도 잘 모르는데 내가 내 몸뚱아리에서 달까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네. 못 구하겠네? 패스! 하고 끝낼 게 아니지. 하고 끝낼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지. 응? 어떻게 해야 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해주는 방법. 이건 어떻게 하느냐? 얘를 딱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달을 바라보면, 이렇게 달을 본다면, 갑자기 배가 또 불렀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눈으로 이제 달을 보죠. 내 눈으로 쓱 각지름이라는 걸 측정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 여기 요 사이에 각이 있잖아. 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각지름이라고 해요. 각지름. 이 각지름을 가지고 측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요 길이. 알겠습니까? 측정해 준 방법인데 어떤 원리로 구하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주변에 누가 돌아? 달이 돌죠. 달이 공전을 하잖아요. 달이 공전을 하지? 네. 응? 그때 이제 달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 달.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때 여기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번 놔볼까요? 세타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이때 달의 이 각지름이 얼마나 되나? 라지 D. 아까 우리가 써먹었던 라지 D로 본다면, 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각지름 D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줄 수 있겠어? 여기 지구로부터 달까지 거리를 아까 우리가 봤던 라지 L이라고 논다면, 네. B대시 세워볼 수 있지. 어떻게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워? 세타 대 뭐? 라지 D라고 하는 것은 얼마? 360도를 돌렸을 때 뭐랑 같다? 2 파이 R인데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라지 L이잖아. L로 구해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 라지 D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360도분의 세타 이거죠. 곱하기 얼마? 2 파이 L로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라지 L은 어때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도 라지 L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지. 그러면 세타 정도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측정 가능해요, 각지름은. 근데 라지 L은 알고 있어야지. 아씨 뭐야 이게. 계속 제자리 걸음이죠 지금. 근데 우리 인간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다고 이걸 구해버렸습니다. 달에 반사되는 그 빛 있잖아요. 이걸 쏴가지고 측정을 해버렸어. 달까지 거리를. 그럼 이제 게임 끝났지. 그래서 쟀더니 요 달의 반지름이 얼마쯤 나왔느냐? 달의 반지름이 약 한 1700km 정도가 나왔어요. 1700km. 두 배 하면 3400이고 네 배 하면 얼마쯤 됩니까? 6800 정도 되죠? 지구의 한 얼마? 지구의 얼마 정도 크게 되나요?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이더라라는 거지. 이걸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뭘 통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이 지구의 한 4분의 1 크기를 가지는구나. 질량은 한 80분의 1 정도 되는구나. 중력은 한 6분의 1 정도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알겠습니까? 이때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요 거리가 궁금하잖아. 궁금하죠? 약 38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대입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알겠습니까? 저 집에 가고 싶은 저 몸부리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와 달의 모양은 둥근, 완전한 구는 아니지만 거의 완전해지려고 준비하는 구형 정도. 그 다음에 크기는 지구는 지구의 반지름 우리가 구해봤고 달의 반지름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구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